다음 주는 어떨까요?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다음 주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큰 폭의 낙폭이 있었고 다음 주는 이제 어떨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계좌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시장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오늘도 그렇고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5%대를 돌파를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계속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에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오늘도 보면 그 미국 쪽에서 좀 하락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파월이 연설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파월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성장세 둔화가 좀 보여야 한다. 거기다가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둔화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봤는데 9월 주간 실업청구 건수를 보면 최저치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용이 조금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부담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전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국채금리도 계속 좀 상승한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딱히 위로 올려줄 만한 뚜렷한 내용은 딱히 없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면서 나왔던 내용이 오늘 바이든이 했던 내용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약 10조 원 정도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럼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지금 국채를 사주는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 안 사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팔고 있기 때문에 수요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안으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긍정적인 요소는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취매를 하기보다는 실적이 나온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변동성이 많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원달러 환율이 5원 떨어졌고 1350원대 초반으로 내려갔고 외국인이 또 마지막에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만약에 오늘 또 실적 발표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현대건설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들 실적도 저희가 잘 체크하고 다음에 또 반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월요일에 어떤 섹터나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 고민되죠, 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말간 이슈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요즘 증시 움직이는 테마 섹터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특히 뭐 중동 쪽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계속 이쪽 섹터의 급등락이 나왔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중동 관련 이슈는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 쪽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그와 반대로 그 좀
반대되는 섹터. 네. 윤 대통령께서 이제 사우디 쪽에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슈가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우디 관련했을 때 셀즈 외교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예정되어 있는 방문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는 좀 예견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한번 집중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뭐 경제사절단 명단이 나온 건 어제부터였어요. 그쵸? 어제부터 나왔고 장 뭐 3시부터 관련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섹터 쪽에서의 좀 주가의 흘러내림 현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섹터가 워낙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좀 반대되는 성질에 있는 중동 인프라 관련주 쪽에서는 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 그런데 오히려 이번 주말에 뉴스가 한번 터지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 다시 한번 꿈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종목군이. 네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재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총수들이 방문을 할 예정이고 중소기업 CEO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다 할 내용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재계 인사들이 방문을 하고 윤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네옴시티 관련 수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사우디 카타르 함께 방문할 것이다라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생각보다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이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더 힘이 셌으니까요. 자, 다음 주에 반응이 올지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그럼 월요일에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또 화장품 ODM 쪽에서 갖고 왔는데 네네.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네. 갖고 왔습니다. 제가 뭐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 뭐 다른 코너에서도 그렇고 화장품 ODM 쪽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화장품 ODM 기업 종목군들 시장에서 잘 버텨줬어요. 네네. 뭐 빨간불을 그려내면서 어느 정도 버텨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3분기 실적 시즌 되고 있는데 지금 네. 뭐 관련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하향되고 있지만 ODM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 자체가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고 우리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ODM 섹터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다만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약간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이런 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컨센을 좀 하회하고 있는 것은 유례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결국은 시장 자체, 그러니까 ODM 쪽에서 시장 자체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볼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3,000 라인대에서 56,000 라인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70,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 ODM 업체들 관심 많은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시세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신 팀장과 다음 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시고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